오늘 마음의 할례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너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의 요구를 사랑하게 하사.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 하더라도 마음, 뜻, 정성, 내 목숨 다 해서 사랑이 된가요? 내가 사랑해야지. 그러면 사랑이 되든가요? 내 마음이 사랑이 그렇게 간가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원수도 사랑이 돼버리고 사랑해버려야지. 그게 된가요? 안 됩니다. 마음을 주장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내 마음 다스리도 어렵고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사랑하게 하신다. 사랑할 마음을 주신다. 사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로 생명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게 순서가 중요하더라고요. 마음의 할례,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하나님의 사랑하면 생명을 얻어요. 우리 인생이 뭡니까? 생명, 영생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영생을 얻게. 근데 얻으라가 아니고 얻게 하실 것이고 이 시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뭘까? 결론에 말씀드린 마음의 할례는 할례가 세례인데 세례밖에인데 그게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의 불세례인데 성령의 불세례 마음의 할례를 성경 말씀 한 번 더 본 게 좋겠어요. 로마서 2장 한번. 자, 로마서 2장 28절 보면. 무릎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겉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그 할례받는 게 아니고 이면적 내면적 마음의 유대인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그게 영에 있고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그게 성령 영의 할례 받아야 된다. 육신의 할례가 영의 할례가 성령 불세례고 그 말이. 자, 그래서 마음의 할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마음의 할례, 성령의 불세례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여정이 이스라엘 역사하고 꼭 맞아요. 첫째 이스라엘 역사는 애굽에서 먼저 출생을 합니다. 애굽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이 3단계가 되는데 애굽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뭘 의미냐 하면 육으로 태어날 때 죄의 종 바로 왕이 그래서 육으로 살면 지옥이죠.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애굽의 종살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내가 노예네. 태어나자마자 다 노예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 죄의 종으로 바로 왕은 사탄이고 그 나라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해요. 태어나자마자 세상에 속했고 마귀에게 속했고 죄의 종으로 태어난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전부 부모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아이로 태어난 그 자녀는 죄인이고 예수를 다 각각 무대하지 부모 믿음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죄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믿으시죠? 그것이 애굽에 태어난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왕 사단의 권세에서 태어나고 있는데 애굽의 세 방을 모세가 시키잖아요. 그게 뭐예요? 홍해를 건너고 나와요. 홍해가 뭐냐면 세례다. 세례. 물세례 받고 나오는 건데 이 세례를 받고 나오는 거고 광야 40년. 아니 광야 안 거치고 바로 가나안 땅 빨리 가버리지. 왜 광야를 거쳤을까? 저들이 불신앙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자. 열명 부정적인 사람이 못 들어간다. 다 울고 탄식해갖고 전부 그래서 저들의 믿음이 한번 가나안 땅에 못 가고 광야를 거쳐야 됐어요. 거쳐야 됐어. 하나님 가만 생각하니까 자 광야 안 거치고 가나안 땅에 가면 여리고성 앞에서 다 죽어. 가나안 일곱층에서 다 죽어. 그 믿음으로 원망 불평할 사람 적군한테 죽을 바에 여기서 내 손을 죽으라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손에 죽어 너희들은 이 불신앙한 사람들은 가봐야 여리고성 못 물을 들겠는데 뻔할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 물이 얼마나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러면 그래서 광야를 거칠 수밖에 없어. 이해가 되면 합시다.
이 광야 40년이 뭐냐면 연단. 내 인생은 이렇게 광야 생활이에요. 물질도 힘들고 환경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남편 자녀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나는 광야 생활이에요. 그렇구나. 성경이 광야구나. 광야는 모함포기 힘을 장소가 없어요. 그냥 모래사장이고 그냥 바위, 돌 아무것도 없어요. 뜨거운 햇빛에 있어 그런 광야 40년을 뺑뺑 구르기는 구기는 봐서 생활했다는 것이 뭘 의미냐고요.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나와도 광야 생활이에요. 저 가나안 땅 가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 광야 생활 하마도 육신의 삶, 육신의 삶을 말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신령한다. 나도 신령한다. 세 가지입니다. 육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신령한 자냐. 하나님은 사람은 얼마나 잘나냐, 돈 있느냐, 권세 있느냐, 그런 것 하나님은 중심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지금도 뭐냐면, 저 사람이 육의 사람, 불신자, 지옥가 사람, 예수 영접을 했어요. 근데 아직은 육신에 속한 연단 훈련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만남 말씀 주고 반석에 생수 마시고 그러면서 훈련시켜서 그래서 율법 주고 그래서 여기서 훈련의 과정을 겪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더라 이 말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빨리 신령하냐 가나안 땅에 등 여러분들 신령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볼 때는 네가 육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신령한 자야 세 가지로 딱 보고 있어요. 대통령이 참 필요 없어요. 그들이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오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육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신령한 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했거든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한 자라. 방언 통역 예언을 했지만 육신에 속한 자라. 이거 알아야 돼요. 뭐냐 육신에 속했다는 거요. 시기 분쟁이 있어요. 여러분과 시기 분쟁이 있고 아직도 세상 욕심이 있고 그러면 아직도 나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광야 생활 아직도 안 끝났어요. 난 인생이 광야입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네가 빨리 회개해라. 어떻게 회개해요? 육신의 삶을 벗어나라는 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육신 광야에서 원수가 누구냐면 아말렉이더라고. 아말렉이 육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 아말렉과 싸운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놓으면 지고 아론과 허리 받쳐냈다. 육신과 싸움은 성령으로 기도해야 이긴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칼날로 아무리 앞에 해도 말씀도 좋지만 말씀과 성령 칼날과 말씀 칼과 성령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육신의 정욕, 안목,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은 뭘 할 것인가?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수술해야 되고 성령이 불이 들어가야 되는데 육신을 이기는 길은 갈라디아 5장 10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성령이 인도받아야지 육신은 쳐서 복종시킨 거지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듯이 바랍니다.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게 뭘까? 회개하는 거요. 왜 신령한 자가 못된가? 육신의 소욕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직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 놀라운 것이 여기는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된다고 나왔고요. 여기는 성령인데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일곱척 하나 일곱척서 믿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성령에서 회개시켜야 되는데 통해서 그래야만 변화되어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신령한 자가 되기 원하시랍니다. 신령한 성령 충만한 길은 내가 회개하고 통해한 만큼 성령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신령이라 상하고 통해한 신령을 몇시 치료하냐 하시로다. 어떤 사람은 무슨 기도를 밤새 하냐고 그래요. 나 기도 한 시간 아니 10분만 기도 제목 다 끝났어. 할 것 없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요? 성령의 빛이 들어가면 죄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토하고 고백하고 성령의 빛이 비치니까 여러분 자주 쓰는 얘기하지만
여러분 여기 햇빛이 들어오면 아침에 햇살이 들어오면 멀티가 부뜨잖아요. 이 전기불은 안 보여요. 성령의 빛이 들어가 봐요. 성령 말 사람은 대우대를 굶고 울고 통곡하고 한 시간 두 시간 뜨겁고 막 해서 막 뒤집어 뭐 울고 통곡했단 말 간증 들었잖아요. 그 얼마나 참 좋겠다. 근데 내가 됩니까? 내 마음 되냐고요. 이게 은혜 성령의 빛이 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빛이 와도 통에 잡아가면 더 깊이 들어가는데 빛이 와도 그냥 맹수면서 그러면 깊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못 받아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음의 할례를 행하자는데 마음의 할례가 됩니까? 마음의 할례가 불세례가 요단강이 불세례예요. 여기는 물세례예요. 여러분 요단강 불세례 받아야 알곡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요. 성령충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거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 요단강에 세례 받을 때에 하늘문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오는 그 사건부터 해가지고 이건 성령의 불세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마음에 할례 받는 여러분 되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 마음속 우리 성도들 다 천국 갈 것인가? 죄송해요 이런 얘기가.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 힘쓰고 예수도 못 들어간 자가 많다고 예수님이 누가 13장에 말했는데 뭘까 걱정인데 육의 사람인데 육신이 뭘 다릅니까? 성령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니모데에게 하나님의 복을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중생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요 마치 우리 인간이 내가 물속에 있는가 물밖에 있는가 모르니까 성령 받았는지 아마 잘 모르겠어요. 안 받았어요. 죄송해요. 안 받았어요. 받은 사람은 절대로 뭘로 받냐 주님 사랑이니까 권한이 와도 절대 무릎 꿇고 더 교육할까요 하면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고 권한이 와도 절대 여러분 알과 쭉쟁이가 아니라 바람 불러봐야 하거든요. 알고 채로 까불면 까불면 주님한테 와요. 성령 받은 사람은 금시오 기도하고 막 들어옵니다. 근데 나는 안 계신 것 같아. 그건 돌밭에 떨어진 씨앗 믿음의 뿌리 말랐어요. 햇빛 환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성령. 자 여기에 지금 있으면서 많은 사람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 갈 사람 많다는 것을 아시고 또 여기에 있으면서 자 육신에 속해서 여기 있는 사람이 휴거 될까요? 안 돼요. 죄송하지만 신령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금식하고 회개가 되고 그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여느 사람이 되고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모양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바빠요. 지금 여기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가 뭐냐면 가나안 일곱 족속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웠는가 믿음 싸움. 가나안 일곱 족속 사단은 예수님한테 마귀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마귀에게 예수 명하니 귀신을 나가라. 오늘 믿음으로 자 마귀 아무리 공격해요. 아무리 공격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마귀가 공격해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요배 그대로 공격해도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걸어가려고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신령한 가나안 땅에 가면 복도 받는데 물질의 복도 받고 환경도 이루어지는데 영적으로 내가 승리해요. 무슨 얘기냐? 가나안 땅은 천국이란데요. 그래요. 천국을 말하는데 죽어 가나안 땅인데 여기서 천국 생활한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가 너희 마음에 있는지라. 내가 영으로 살면 아무리 어려워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감사 찬송해서 성령의 빛이 와서 옥토 가운데 지나고 천국을 천국의 성령의 임재과 능력을 살기 때문에 이 사람 초월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산다. 가나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데 믿음 사는 말씀 사는 거 이것이 4차원 영의 차원이에요. 이상 사람들은 지식으로 혼으로 산 것은 3차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영으로 믿음으로 이기려 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자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인데 이것이 믿음다. 믿음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자 여기는 기도 여기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상 육의 것은
결국 홍해 바다 근데 세례 받는 십자가 부활로 그 홍해 바다 나온 것은 세례로 보고 물세례로 세상에 나온 것은 물세례 받고 광야 생활 거치면서 훈련마다 성령의 불세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과정의 여정에 여러분이 승리하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한마디로 제가 설교에 참 힘든 이야기인데 믿음만 있으면 세상 이기거든요. 세상을 이김이 있으니 믿음이라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찬의 상주심 상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아가고 기도하고 믿음은 기도로 그만 세상을 다 정복하고 이기게 되는데 믿음으로 말이 지금 믿음이 사람 믿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참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철옹성벽 불가능한데 하루에 한 바퀴 제7일 일곱 바퀴 외쳐라 외쳐서 무너졌다. 왜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 여리고성 무너뜨린 철옹성 가나안 땅 첫성 그걸 무너뜨리고 이겨버렸거든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5장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할례. 여러분 할례를 요단강 건너가서 적군 앞에 가서 할례를 행하고 남자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누워서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상 전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했을까? 여기서 믿음 본 거예요. 하나님 다 죽어요. 남자들 할례 받고 누워 있으라고요? 다 죽어요. 근데 순종해봐. 왜 그래요? 왜 할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이르려고. 이러셔요! 너희가 성결하자면 나 일 못한대. 거룩해야 된대. 성결하라. 뭐 하려고 성결 같대요? 뭐의 문제요? 애굽의 수치를 벗어라. 할례를 행한 것은 뭐냐면, 죄를, 세상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마음의 할례 받으려면, 마음도 좀 찢어야지. 어찌지, 마음 찢어야지. 상하고 통의한 마음을 멸시 않고 막 찢고 버리고 막 그러면서 애통할 때 불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니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음 얘기해주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 여호수아가 해야 달아 멈추라. 믿음 싸움.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는 것은 거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기도로 산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 이 말이요. 나는 아버지 재산이 많아서 기도 필요 없어. 좋아요. 하나님의 생명도 능력도 축복도 은사도 하나님 만남의 은혜가 없는데 영적인 생활을 모르는데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부귀영화도 마음의 공허함과 마음의 좌절 절망 미움 쓴뿌리 그 고통을 그 마음속을 어떻게 해결하자고 절대 해결 안 돼요. 성령 받아 해결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보혈의 능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약속 말씀 믿고 사는 거지.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2부 때 아는 설교가 자꾸 감동이 와요. 여러분 듣기 싫어도 잘 들으셔야 돼. 무슨 얘기냐. 저는 아까 김민정 목사님 그 듣고 깡충으로 까불까? 저는 가만히 봤어요. 우리 교인들 보면 알거든요. 자격 없어요. 우리 교회 그런 자격 없어요. 저보다 자격 없어요. 나가면서 인사하면서 다 보여요. 미안하지만 성령의 불로 익혀졌을까? 안 익혀진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금요일에 이런 얘기했어요. 설교가 자 불을 설교한다. 불은 뜨겁습니다. 불은 빛을 냅니다. 그래 불이 뜨겁고 빛을 낸다는 얘기에 뭔 필요 있어요? 불을 쳐야지 자기가.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반석을 쳐서 분 방망이 같지 않냐? 내가 불을 줬다면 내가 말씀에 불을 줬다면 여러분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다른 게 무엇이 다릅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훨씬 훌륭한 게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지금. 난 알아요. 부끄러워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부끄럽다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솔직히 불로 일으켰습니까?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변화 됐을까? 저는 가만히 볼 때 안 땡감 반턴 익은 사람 홍씨가 완전 익혀졌네. 익혀진 뭘로 익혀진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예수님이 내 구주가 아닌 나의 왕으로 살아야지요.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사십니까? 신령한 자로 살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영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거기서 사랑이 오고 섬김이 오고 십자가 지고 희생 헌신하고 기쁘고 매맞고 전도 기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뻐 감사해야지요. 저는 김민정 목사 같은 사람이 춘천에서 성령에서 듣고 너무 좋았고 막 불이 있다고 하면서 이러면서 어떻게 여기서 계속 기도하냐고 3시까지 제가 2시 반에 남았어요. 제가 대화가 되더라고요. 대구나. 과연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지금 대구로 부산으로 그분들이 많이 왔거든요. 자 금식기도 대구로 갑시다. 부산 갑시다. 몇 명이나 가실랍니까? 몇 명이나 여기서도 내가 여기서 말 참아요. 물론 2부 때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가정이 바쁘고 직장이 바쁘고 못 나오셨지요. 눌리지 마시고 유튜브 들으세요. 그따위 말해서 입에 해를 잘라버려야 돼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 나보고 내가 아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연 그래 여러분이 변화될까요 지금? 어느 수준에 맞춰야 될지 몰라요 사실. 내가 이거 김민영 고사 듣다고 깡충 걸 까볼까요? 저는 알거든요. 저도 자격 없거든요. 자격 없어요. 그리고 뭘 하겠다고요? 제가 본만 알아요. 이영에서 그 좋은 집회였고 얼마나 움직입니까?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이번에 뭐 이렇게 하고 이분 뭐 간증 듣고도 전형 예배 숫자 보면 알아. 내일 새벽에 숫자 보면 알 거예요. 내가 안 바꿔진대. 아예 북한의 고통과 수용소에 주관 사람들 좀 생각해봐라고 주님께서. 생각해봐라고. 오직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그래 그들은 태어나기 어렵게 태어났으니까. 그럼 이걸 말하고 싶어. 주님 오신 나팔 불 때 몇 프로나 갈까? 저 신령한 자라고 여호사 갈렙 두 명만 갔는데 휴가 못 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저 책임이죠. 응? 이 싸꾼 박목사 여러분한테 비우마치냐고 살살거리고 응? 내 가슴만 타고 응? 나는 목회 지금까지 성공했다 생각 지금 끝나면 실패자예요. 진짜 실패자예요. 정말로 진짜 실패. 내 자신도 못 따랐고 응? 어떻게 보면 이거 들어준 것도 창피할 일이요. 그래서 어쩌자고? 그래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기도 좀 하자고. 어? 하나님 계획이면 되는 거죠. 이미 이번에 받은 사람들, 그 참석한 사람 마지막 이거 들은 사람 있어요. 그들이 불타왔으면 알려줘야 돼. 얼마나, 알려집니까? 누가 알렸어요? 그런 말 얼마나 했습니까? 전화로 막 연락이 왔던가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 그런가 보다. 우리가 변화는 뭘까? 마음에 찔려갖고 회개해야 되거든요. 회개. 회개. 응? 내가 거룩하면 바꿔줘야 되거든요. 내 이 설교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귀에 역사한다고 생각하고 내 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현재 저분이 한번 보고 봐야 된 거 없어요. 안 바꿔지면. 내가 불덩을 해야 되고 기도로 안 바꿔지면 아무 일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잘못 봐서 끝. 우리가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왔다 갔는데 지금까지 똑같아. 똑같아. 원인 책임은 나부터 있어요. 정말 내가 주님 사랑을 시작해가지고 헌신하고 뜨거움이 있을까? 정말 이 간증을 여러분 100% 지금 감동이 옵니까? 감동 오셔요? 감동 오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믿음이 뭘까 생각이더라고요. 긍정, 부정. 제가 어젯밤에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을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연인지 하나님 역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10시, 3시에 일어나라고 시계를 종을 쳤는데 종 쳐서 일어났어요. 엎드려서 1시간, 2시간 기도했어요. 2시간쯤 뭐 기도해요. 화장실 가려고 딱 방에 들어가니까 시계가 12시예요. 어? 저 시계 고장났구나. 방에 들어가니까 시계 12시예요? 아니 나 3시에 종 쳤는데 그러면 2시간 했으면 5시에 내일 12시예요. 분명히 12시. 진짜 12시예요. 시간이 보니까. 아 보니까 시계를 10시에 종 쳐놨더라고. 10시에 종 친지 모르고 9시 조금 전에 잤거든요. 여기서 저희 무슨 얘기냐면 생각이 아, 나는 서너 시간 잤다고 생각하고 여기 와서 기도를 내가 1시간 잤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나 1시간 자고 뭔 일을 그랬을 거예요. 나는 3시간에 잤다고 생각하니까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방에 들어갔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 나한테 같으면 오늘 주님께 자야지 근데 자고 싶지 않아요. 내 기도를 듣고 싶으시니까 다시 남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살면 관계가서 알고 산다는데 자 같은 거 잠잠 안 되니까 자라고 깨우시구나.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하실까. 나 그것이 막 이 생각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이에요. 남았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내 6시까지 기도할까요? 8시간 기도하고 내 맘 불을 태울 거예요. 지금 현재 목회 실력이 이 정도인데 다 자리가 비어있는데 뜨거움도 없는데 상처도 많은데 내 탓인데 지금 누가 해요 이래요. 하던데 그래요. 전도 강조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 나가는데 뭔 전도 얘기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다 내 책임입니다. 6시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잘 된지. 하나님 우리 위해서 신나게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여기에 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강요 살린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그 말 하지 마라. 우리 성도들은 좋아할지만 다른 목회자는 시기 질서한다. 딱 교회가 정말 여기 만들었어요. 나는 받아요. 주님. 6시까지 기도, 8시간 내가 쌤 불이 탈락했는데 실패했어요. 3시 반 되니까 거꾸로죠. 도저히 못하겠어요. 금식한다고 했지. 강사 5명 다 만나야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 생각 싸움 접었어요. 긍정, 부정 여기서 죽더라도 해야 되는데 못하겠더라. 설교를 못 할 것 같아. 쓰러질 것 같아. 그것보다는 한숨 자야지. 타여보고 한숨 2시간 자고 났어요. 저는 또 실패했구나. 그런 자격도 없어요. 큰 비전만 얘기하고 얼마나 여러분 닭을 다 복구기나 했었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치밀한 계획도 없고 전략도 없고 무조건 믿습니다로. 내가 그만한 실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인격도 안 되면서 사랑도 없으면서 내가 한 분 한 분 여러분 다 사랑으로 섬기지도 못해요 사실. 얼마나 힘들기만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또 하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일부 때 저녁에 다 써놨는데 집사님이 좀 올려주세요. 근데 아 오늘 집사님이 다 닦아버리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왜 닦으세요? 그러니까. 어제 한 거냐고 닦아버렸대.
시간이 7시 12분, 8분 남았는데 이게 다 닦아버려. 와, 당황하게 되는데요.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내가 말을 안 했기. 그 사람 나 생각해주고 쫙 닦고 냈다 쫙 깨끗이 닦아버렸어요. 야, 그래서요. 그 순간 딱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기 가나안은 사랑, 감사, 믿음이거든요. 소망은 뺐어요. 좀 가버리면 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다시 쭉 8분 내에 적을 수 있죠. 근데 나 감사한 것이 다시 쭉 업그레이드 되더라고. 딱 명확한 아버지 여기서 감사합니다. 다시 금요일 날 더 좋게 적었어요. 이거 지금 이제. 명확하게 딱 논리가 서더라고요. 집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닦은 거 잘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어요. 생각이 만일에 부정적인 생각이면 좋고 긍정이면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고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뭘 많이 하라고 그런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우리 하나님 오셔야지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부정적인 말만 하지 마시고 감사만 합시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면 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기뻐합시다. 사람 보내자 억지로 가서 전도가 되든가요. 내 교회 소문만 조문에 올 것인데 소문이 안 좋은 교회 누가 오니까. 나는 그래도 믿습니다. 성령 일할 줄 믿습니다. 성령 일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분들은 희한하게 그렇게 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또 앞에 또 만났어요. 그분을. 근데 딱 두 분 만나면서 그냥 끝나야 될 사람인데 기도하면서 감동이 아 그래 많은 분이 안 왔는데 이건 비전인데 비전은 꿈을 다시 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사냐 죽냐 나라 정권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모든 책임은 나 책임입니다. 그날 분명히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마지막으로 나는 열림의 축복을 기도해요. 오세영 권사님이 열림의 축복이 있다. 종여 집주 물샘 열두리 하나님 우리 물질의 복도 좀 주시고 불이 떨어지면 물질이 보기 와야죠. 억지로 됩니까?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지금 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하면 무조건 실패예요. 하나님 하시면 그래도 우리가 갈기도 합시다. 교회에 복도 주고 여러분 가정에 복도 줄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아버지 교회입니다. 오승윤 권사님이 불을 그분이 와서 불이 있다고 안 불렀구나 아니에요. 저는 여러 가지를 봤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흉내 낼 수 있는데 불은 흉내 낼 수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사바사바 올 뿐 아니에요. 너무하셔요. 우리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흔히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한 이 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뭘로 조금만 달라집시다. 하나 한 단계만 업그레이드 되세요. 밤에 안 오신 분 나오도록 애써보고 새벽에 안 나와보고 애써보고 수요밤 금요기도 그리고 또 뭐 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전 하나님 힘을 주시면요 강단 엎드리고만 있겠어요. 몇 시간이든지 할 것 같아요. 저는 누구한테 그랬어요. 내가 사람 만나고 다니면 나 죽는다. 좀 붕된다고 까불지 마라. 너는 아직도 물었지만 아직도 된 것도 없지만 난 하나님 원래 칠판 설교라는 거 아니거든요. 어젯밤에 오늘 한절 갖고 읽지 않아요. 전체 다 갖고 설교 다 준비해놓은 거 했어요. 하나님 감동이 한절 갖고 출판 설교로 딱 정립이 어젯밤에 저는 그것만 주셔요. 이래서 부흥되고 아운되고 가니 하나님의 말씀만 좀 주세요. 하나님의 오라 말씀만 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저는 아무 힘없는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기도했다가 하나님 은혜로 했고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요. 나는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뜨거운 마음으로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